전화 왔다. 올려 드시면 이게 바로 튀김 우동. 이게 바로 떡튀. 안녕하세요. 요주방이에요. 오늘 야채 전을 만들 건데요. 바삭바삭하게 만들 수 있는 전을 오늘 알려 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감자, 양파, 집에 만약에 당근이 있으시면 당근도 사용해도 좋고요. 두 가지만 넣으셔도 굉장히 맛있는 전을 만들 수 있거든요. 집에 만약에 이렇게 새우가 있으시다면 약간 해물전 같은 느낌도 나거든요. 집에 새우 있으시면 한번 새우도 넣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게 냉동새우라서 냉동새우는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요. 한번 씻고 후추 조금에 미림 넣으셔가지고 살짝 재워주세요. 이렇게 미리 재워놔 주시면 되고요. 그럼 감자 껍질을 깎고 올게요. 자, 감자를 깨끗이 씻어왔는데요. 집에 이제 채칼이 있으신 분들은 감자를 채칼로 얇게 채쳐주시면 되시고, 집에 채칼이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열심히 잘라주시면 되세요. 일단 감자를 얇게 잘라 슬라이스해서, 보이시죠? 꼭 포테이토 만드는 정도? 이렇게 얇게 썰어 주셔야지만 나중에 익을 때도 쉽게 익을 수 있고 좀더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또 잘라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포개서 이렇게 얇게 채썰어 주시면 되세요. 요거 채칼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채칼로 쓱쓱쓱쓱 하시면 되세요. 이건 남편이 봐야 되는데, 채칼 없는 거. 저희 집이 주방에 채칼이 없는 건 남편이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채 썰어 주셨으면 요거를 전분을 빼주셔야 되거든요. 감자의 전분을 빼주셔야지만 바삭바삭한 전이 될 수 있거든요. 흐르는 물에 씻어 주셔도 되고, 이걸 차가운 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감자의 전분기를 빼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뿌옇게 되잖아요. 이게 전분이거든요. 감자의 전분을 씻어서 이렇게 빼주셔야지만 바삭바삭한 전이 될 수 있어요. 양파에 매운기를 싫어하신다면 양파 이거 잘라가지고 감자처럼 차가운 물에 넣어주시면 양파 매운기가 빠지거든요. 근데 저는 양파 매운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바로 잘라서 넣을게요.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당근은 집에 있으시면 넣고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되거든요. 당근은 그냥 색이 날 정도만 조금만 잘라서 넣을게요. 자, 이렇게 당근은 이렇게만 넣고요. 아까 재워둔 새우는 먹기 좋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적당히 새우가 씹힌다는 정도로만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이거 몇 번 만들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되게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전인데, 야채 튀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떡볶이랑도 어울리고, 그 다음에 튀김 우동 같은 데도 만들어 드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떡볶이랑 튀김 우동에도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재료 준비가 진짜 다 됐어요. 이제 바삭하게 구울 수 있는 반죽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놓치지 마세요. 이 쳐가지고 물기 빼주신 상태로 넣어주시고요. 다른 야채들도 자, 한꺼번에 다 넣어주세요. 새우도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1:1:1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 정도 양의 1:1:1 비율로 요 옥수수 전분 2큰술, 감자 전분 1큰술, 튀김가루 1큰술, 소금 2꼬집, 탄산수 1큰술, 이렇게 튀김가루를 3큰술 넣어주시면 되세요. 아, 뭐 어떡해. 1:1:1 비율 그래놓고 잘못했어요. 1:1:1이 감자 전분 1, 옥수수 전분 1, 빵가루 1이거든요. 여기에 빵가루 1큰술 넣고 감자, 그 다음에 튀김가루 3큰술 넣어주시면 돼요. 자, 당황하지 말고 다시 묻히면 되니까 당황하지 말고 다시 묻혀주세요. 자연스럽게 다시 묻혀주시면 돼요. 이제 정말 맛있게 구워볼게요. 자, 맛있는 전을 구우실 때는 기름을 넉넉히 사용해 주셔야 돼요. 불 세기는 중불 정도로 해서 계속 구워주시면 돼요. 너무 또 불 세기를 약하게 하면 진짜 눅눅해질 수 있거든요. 튀김 같은 전이잖아요. 지금 오늘 제가 하는 게 튀김 같은 전이기 때문에 불세기를 조금 중불에서 계속 유지해 주시고, 기름이 어느 정도 달궈지면 그때 이 전을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구워주셔야 되세요. 작게 크기 사이즈는 원하는 대로 어떤 데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원하는 대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단 요때 포인트가 너무 꽉꽉 채우지 마세요. 듬섬듬섬 야채들 사이사이에 기름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좀 듬섬듬섬 놔주시는 게 바삭바삭한 요 전체 부분이 다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듬섬듬섬 놔주세요. 중간까지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전을 먹을 수 있어요. 요 상태 요렇게 색깔 난다 싶으면 노릇노릇 익었죠? 이렇게 자르다 보면 새우 이렇게 큰 거 들어간 거 있거든요. 이건 그냥 이렇게 되면 전에 붙지 않고 야무차만 겉돌게 돼요. 요럴 때는 그냥 빼주세요. 입으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바삭바삭 뒷걸이도 바삭바삭 요렇게 잘 굽혔죠? 잘 굽혔죠? 요 잠시 스팀하이 놔두시고 외부면 우리 전 먹으면 전 겉에만 바삭해서 겉에만 좋아 겉부분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전은 겉만 바삭한 게 아니고 속도 바삭하니까 모든 부분을 다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듬섬듬섬해서 요 사이사이 기름이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구워주시면 되세요. 호박 있죠? 호박의 그 씌는 부분 말고 좀 겉에 딱딱한 부분 그 부분만 넣어주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만드셔도 맛있는 야채전을 만들 수 있어요. 오늘 반찬 다 됐어요. 전을 활용하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요리 다 됐어요.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우동 맛있는 우동 만드셔가지고 전 하나 딱 올려드시면 이게 바로 튀김 우동. 이렇게 떡볶이에 이게 바로 떡튀. 우동에 또 튀김을 넣고 싶은데 집에서 드실 때는 튀김 요거 때문에 튀김 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시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전을 만드셔서 이렇게 드시면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튀전 하나 찢어가지고 또 드시고. 그럼 이제 떡튀 이렇게 찢어가지고 떡볶이 소스 듬뿍 묻혀가지고 이렇게 바삭하고 맛있는 야채튀김 꼭 한번 만드셔가지고 반찬으로도 드셔도 괜찮고 우동이나 떡볶이랑도 한번 드셔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또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해요. Thank you.